기존 신재생에너지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어 더욱 주목되는 바이오에너지는 전기, 그리고 난방, 수송연료 등으로 쓰이는 무한에너지원입니다. 친환경 탄소 중립의 시대, 자연에서 찾은 해답, 가축 분뇨도 에너지가 되고 음식물 쓰레기로 가는 자동차로 연료의 미래를 준비합니다. 아주 작은 생명 안에서도 숨쉬는 가능성을 찾고 진화하는 바이오 에너지. 재생에너지 3020, 그린 뉴딜의 여정을 동행할 바이오 에너지와 지속 가능한 우리의 내일을 만나봅니다. 한국판 뉴딜, 나의 뉴딜. 오늘 주제는 에너지 전환, 신재생에너지, 또 그중에서도 바이오 에너지입니다. 한양대 상병인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청정기술연구소에 근무하는 이은도 수석연구원입니다. 좀 정의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바이오 에너지가 뭘까요? 바이오 에너지는 생명체에서 얻어지는 에너지를 모두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식물이나 동물로 구성된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하고요. 이 바이오매스 원료는 이제 매우 다양하고 나무나 풀, 뭐 음식물 폐기물에서 여러 가지 축분까지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지점은 왜 우리가 이 시점에 바이오 에너지에 주목을 해야 하는가? 바이오 에너지를 통해서는 열도 얻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수송 연료도 얻을 수 있고 그다음에 전기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스템 석유나 석탄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전부 다 신재생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에너지원이라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40여 축산 농가가 함께하고 있는 청양군에서 그동안 뜻밖의 환경 테러범은 바로 돼지들의 분뇨였습니다. 마을의 골칫거리였던 돼지 분뇨 처리를 고민하다가 시작한 것이 바로 바이오가스 플랜트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가축 분뇨가 이 배관을 통해서 이 집수조에 이제 반입됩니다. 우리의 국민 패널이 직접 따라가 봅니다. 운반해온 가축 분뇨는 혐기 조건, 즉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 발효 과정을 거치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바이오 가스가 정제 과정을 거쳐 발전기로 이송되는데요. 최종적으로 전기로 전환, 마을의 소중한 에너지로 활용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처치곤란 돼지 분뇨가 필수 자원인 전기 에너지로 변신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텐데요. 자, 이게 환기 소화도 내부를 보시는데요. 네네. 앞에 보시면 바이오 가스가 만들어지는 현장 직접 체험해 보니 참 신기했습니다. 충주시 외곽에 위치한 음식물 바이오 에너지 센터에는 이처럼 매일 아침 음식물 폐기물을 수거한 차량들이 집결합니다. 이곳은 음식물 폐기물을 바이오가스로 생산하고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시설인데요. 수거된 음식물 폐기물은 우선 빽빽하게 안밀하고 잘게 부수는 파쇄 과정 후 전처리 공정을 거치게 됩니다. 수많은 이물질들을 분리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음식물 폐기물 처리 과정은 마치 사람이 소화기관을 통해 음식물을 소화하는 것과도 비슷한 구조인데요. 이물질을 제거한 음식물은 이제 거대한 탱크 소화조로 들어갑니다. 소화조에 투입된 음식물은 30일에 걸쳐 혐기성, 즉 무산소 환경에서 미생물에 의해 바이오가스를 생성합니다. 바이오 에너지가 그린 뉴딜이 지향하는 목표에 딱 알맞은 요건을 갖추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